자, 그러면 우리 현경 누나 거 한번 볼게요. 누나 글씨 너무 조그맣게 쓴 거 아니야? 아. 엄마의 선택. 엄마의 선택 세 가지 원칙. 세 가지 원칙. 나 같은 경우는 한참 일하다고 아까 지금 미스코리아도 되고 잘 오다가 힘든 시기가 있어서 10년을 28부터 37까지 쉬었어요. 10년.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대 고비가 왔지. 그런데 나는 지난 10년 동안 내가 뭐를 했느냐. 맨날 죽고 싶어서 죽겠다 그러고 뭐 맨날 여러 가지 힘들 고통이 왔을 때 하던 건 다 했겠지. 근데 그 와중에 내 옆은 어느새 예쁜 딸이더라고. 근데 위로가 되지 않았어. 짐이었어.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워? 엄마의 힘? 아니, 엄마의 힘처럼 나약한 게 없어. 세상에 던져졌을 때. 그랬는데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야. 아까 미스코리아 한번 왔고 그게 문영남 선생님의 조강지 클럽이에요. 10년만 이 순간도 난 죽도록 10년만은 딴 거 안 보고 연기만 죽도록은 안 쉰다. 역할 가리지 않는다. 오면 다 한다였어. 어떤 역이든. 그리고 아기는 어리니까 조금만 참아줘 가야. 엄마는 아줌마한테 맡기고. 죽도록 정말 죽도록 잡은 적도 없고 뭘 다른 해본 적 없고 정말 죽도록 살았어. 물론 술은 가끔 먹었어. 많이. 많이 먹었어. 왜냐 그렇게 죽도록 사는 순간 한순간 느슨할 때 견딜 수 없는 일이 다시 와. 몇 번을. 10년 살만큼 10만 번의 고통과 고민과 번뇌가 와. 죽을 것 같아. 그리고 남들한테는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야 잘 연기를 해야 돼. 또 다른 연기. 죽을 것 같았어. 그런데 내가 그 10년을 죽도록 해서 되면 그다음부터 무조건 감사하며 살리라. 그게 재작년이었어. 그랬더니 내가 어느샌가 일을 즐기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며 옛날에는 이거 어떡하지? 나 이 역할 어떻게 하냐? 해볼게요. 할게요. 이건 내가 해낸다. 근데 말로만 해낸다는 될 수가 없어. 행동으로 옮겨야 되더라고. 말로는 누구나 하는데 정작 행동을 옮기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의 10년은 너무 틀리더라고. 그렇지. 그런데 그럼 이제 일을 할 거냐? 아니야. 연기자가 최우선이냐? 우리 엄마나 주위 사람들 좋으냐? 난 딸인데 엄마가. 나는 좋은 엄마 되기를 선택했어. 거기서 내가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 산다. 첫 번째, 부지런한다. 죽도록 부지런한다. 부지런하면 입에 풀칠안 한다고 하잖아. 그거는 기회와 기회와 기회를 계속 물어주는 거더라고. 그래서 아침이 아무리 피곤하고 전날 뭐 해도 다음날 늘 일찍 일어나고 내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해. 난 너무 행복해. 스태프들이 다 사랑스럽고 다 나 촬영할 때 사람들한테 칭찬받아. 다 소중하고 너무 안쓰러워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엄마로서 보여주는 거야. 그 안에 또 세 가지 원칙은 뭐냐면